보는 이를 압도하는 거대한 사이즈, 뉴욕 현대미술관, 메트로폴리탄 박물관, 사치 컬렉션, 테이트 미술관 등 전 세계 100여 곳 이상의 유명 기관에 소장된 작품들을 그린 살아있는 현대 초상 회화의 거장, 지난 겨울 타데우스 로팍 소유 갤러리를 꽃으로 물들였던 가장 유혹적인 화가 알렉스 카츠가 회사가 알려주는 돈 되는 미술 시리즈의 13번째 주인공입니다. 알렉스 카츠는 모두가 보이지 않는 것을 그릴 때 보이는 것을 그린 작가입니다. 난해한 추상화가 유행했던 1950년대부터 줄곧 뚜렷한 인물화와 풍경화를 그려왔으며 60년대 초반 미국의 미디어에서 영감을 받아 고안한 크롭 클로즈업 기법 등으로 세상에 없던 회화를 창조했다고 평가받고 있죠. 흥미롭게도 사진 자료를 참고하는 법 없이 오직 본인이 직접 본 장면만을 그리는 작가이기도 합니다. 그런 카츠의 시그니처 시리즈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아내와 주변 지인들을 다룬 인물화 시리즈, 그리고 다양한 종류의 꽃을 다룬 꽃 시리즈죠. 그중 꽃 시리즈는 꽃을 원근감 없이 클로즈업한 후 대형 캔버스에 옮겨내는 방식으로 제작되는데요. 한 송이 혹은 작은 다발을 커다랗게 확대해 그린 1960년대부터 2000년대 이전까지의 시리즈, 그리고 이전보다 훨씬 풍성하고 운동감 넘치는 모습으로 캔버스를 채운 2000년대 이후 시리즈로 구분됩니다. 회사가 소개하는 레드도그우드1은 팬데믹 시기를 맞아 2020년에 제작된 꽃 시리즈입니다. 작가 본인에 따르면 작품을 마주한 이들이 실제 꽃을 보는 듯 찬란한 기분을 느낄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린 작품이죠. 미국에서 친숙한 도그우드를 묘사한 이 작품은 카츠 작품답게 시간의 흐름은 드러나지 않고 오로지 이 순간만을 담아냅니다. 더불어 카츠가 직접 고안한 시그니처 기법인 wet on wet, 즉 물감이 마르기 전에 곧바로 다음 획을 더해 그 자리에서 작품 하나를 완성하는 기법으로 완성되었는데요. 높이 183.5cm, 너비 244.5cm의 거대한 사이즈에도 중간에 멈추는 법 없이 한 번에 완성된 만큼 작품에 대한 카츠의 열정이 얼마나 대단한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레드도그우드1은 투자적 관점에서도 매력적인 작품인데요. 2022년 1월 알렉스 카츠의 가격 지수는 305.65로 2012년 1월 지수 100을 기준으로 최근 10년간 205.65% 상승했습니다. 이는 연 환산 시 매년 20.56% 상승한 수치인 만큼 지난 10년간 안정적인 상승률을 보유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알렉스 카츠 작품 거래가의 경우 2001년 11월 크리스티 뉴욕 경매에서 66만 6천 달러에 거래된 블루 엄브렐라 2로 60만 달러 이상의 가치를 인정받았고, 2019년 3월에는 크리스티 런던에서 123만 9,593달러에 거래된 에이다인 루이스로 100만 달러를 넘어 최고가를 경신했으며, 7개월 후인 그해 10월에는 필립스 런던에서 중간 추정가 대비 237.5% 높은 415만 1,448달러에 거래된 블루 엄브렐라 1으로 자체 최고가를 기록함과 동시에 현대미술 시장에서 400만 달러 이상의 높은 가치를 인정받았습니다. 무엇보다 알렉스 카츠의 꽃 시리즈 중 페인팅 작품은 2차 시장에서의 희소성도 매우 높습니다. 2020년 경매 시장에는 단 한 점만, 2021년부터 2022년 4월까지는 레드도그우드 아이를 포함해 총 4점만 경매 출품되었는데요. 이때 4점 모두 중간 추정가 대비 평균 113.8% 상회한 금액에 거래되며 꽃 시리즈에 대한 높은 수요를 입증해 보였습니다. 풍성하고 화사한 색감, 선선한 바람에 흩날리는 형상 등 엔데믹으로 접어든 시대에 새로운 계절을 알리는 메시지처럼 느껴지는 알렉스 카츠의 레드도그우드 1. 이 매력적인 작품이 테사에서 6월 3일 오픈됐습니다. 이제 테사에서 알렉스 카츠 작품을 조각 투자하고 테사 뮤지엄에서 실물 감상까지 누려보세요.